전에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집회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러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. 나는 어딜 가나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. 예, 이해해. 나는 어딜 가나 최성기 목사가 내 수제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. 최성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딜 가든지 자랑스러운 제자가 된 것처럼 제한 가지 소망은 최성기 목사님이 어딜 가시든지 이학지 목사가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다. 이런 목사님은 참 사람을 좋아하세요. 사람을 참 좋아해서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디 같이 모여서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아요. 우리 목사님 옆에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제가 참 그런 것을 참 부러워했는데 제가 오늘 이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야, 나도 잘못 살지만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인천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장로회 장로회장님을 비롯해서 장로분들도 장로님분들도 많이 오시고 제 친구 목사들도 많이 오시고 제 후배들도 또 오고 또 강원 지방에서도 많이 와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.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